자, 불규칙 동사 학습 현황을 보니까는 잘했어요. 오늘 어제 현어 막 급해가지고 이제 겨우 100% 채웠네. 아니 근데 진짜 많아가지고 예, 안 하던 거 하려다 보니까 힘든가요? 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해야 돼. 자, 그래서 포커스 22입니다. 22. 비동사 과거형의 부정문과 의문문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을 과거형 부정문으로 바꿨어라. 김다솔. He wasn't from France. He wasn't from France. Okay, 그리고 윤초이. I wasn't happy with my new wife. 여기에서 황다빈. We weren't ready for the trip. We weren't ready for the trip. 오케이, 4번 황다빈. 저요? 예. So, weather wasn't warm and sunny. Wasn't warm and sunny. 아, 이걸 안 껐네? 오케이, 윤초이. Alex and Olivia weren't to middle school student. 김다솔, 채점. 다 맞는 것 같은 건 뭐예요?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유초이, he wasn't from France는 뭔 소리예요? 살고 있는 출신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는 프랑스 출신이 아니었었다. He wasn't from France. 계속해서 이번 답이나 이건 뭔 소리냐? I wasn't happy with my new bike. 그렇죠.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 거기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만족하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김다솔. 우리는 여행 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렇죠. We weren't ready for the trip. 우리는 여행 갈 준비가 되지 않았었다. The weather wasn't warm and sunny. 날씨가 따뜻하고 화창하지 않았었다. Alex and Olivia. 막 잃어봤자 데이니까 기본적으로 R랑 같이 사용하는 게 맞는데 과거 시제 부정문 하라고 그랬으니까 I 과거형인 were와 not의 주격형 weren't. 그래서 Alex와 Olivia는 중딩이 아니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이걸 풀어볼고요. 오케이. B동사 과거 시제 부정문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rain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네요. rain은 비, 비 내리다, rain은 어떠시다. 오케이,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김다솔 혼자 대화 한번 해볼까요? Was Sally's birthday yesterday? No, it wasn't. No, it wasn't.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답인? Were you and I good friends? Yes, we were. Yes, we were. 하면 될 것 같다. 오케이. 윤초이. Was it raining yesterday? No, it wasn't. 하면 될 것 같다. 오케이, 김다솔. Were you in Busan last Sunday? Yes, I was. I visited my grandparents there. 오케이, 일 것 같다. 그래서 윤초이 채점 4번에 Yes, I know. No, I wasn't. 오케이, 이거 보겠습니다. 오케이, was Sally's birthday yesterday? Sally의 생일이 어제였었니? 라고 묻는 거죠. Sally's birthday, Sally의 생일이라는 말, 어떤 단, 의미의 덩어리인데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Was it yesterday? 그거 어제였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Sally's birthday, Sally의 생일이 어제였니? No, it wasn't yesterday. 이승근 뭐 대신 왔어요? Sally.
그렇죠. No, Sally's birthday wasn't yesterday. 셀리의 생일은 어제가 아니었다 라고 대답한 거고요. You and I, 안만 길어봤자? We. We죠. 그러니까 were we good friends? 우리가 좋은 친구였었나? 뭐, 여러분들 한 20년 뒤에 다시 만나갖고, were we good friends? 우리가 좋은 친구 사이였나? No, yes, we were. Yes, we were. 뒤에 생각된 말. Yes, we were. Good friends. 그렇죠. 우리는 좋은 친구였었다. 이런 말인 거죠. Were we good friends? You and I, 너와 나, 우리는 좋은 친구였니? Yes, we were good friends. You and I를 그러니까 we로 잘 받아주었네요. Was it rainy yesterday? 어제 비가 내렸었니? No, it wasn't. 뒤에 생각된 말. No, it wasn't rainy yesterday. 어제 비가 내리지 않았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it 있죠? 여기에 있는 이런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오케이. 학교 선생님은 쓸데없이 비인칭 주어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뭐라 그러면 된다? 뜻없는 it이다. 해석하지 않는 it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죠. 해석하지 않는 it. 그것은 어제 비가 내렸니가 아니었냐. 어제 비가 내렸었니. 이와 같이 비인칭 주어는 9시다. It's 9 o'clock. 이런 표현. 시간을 얘기할 때, what time is it? 할 때도 비인칭 주어가 들어있죠? 그래서 몇 시니? 라고 물어볼 때도, what time is it? 이라고 묻고, 이 it을 보고 비인칭 주어, 대답할 때 it을 보고도 다 해석하지 않는 it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간을 얘기할 때 쓰는 it을 보고 비인칭 주어, 해석하지 않는 it. 또 뭐, 오늘 무슨 요일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요? What day is it? What day is it today? 라고 물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it's Wednesday. 이렇게 얘기하죠. It's Wednesday. 이렇게 얘기할 때, 이 it을 보고도 마찬가지, what day is it? It's Wednesday. 이런 것도 다 비인칭 주어. 이와 같이, 요일을 얘기할 때도 비인칭 주어를 쓰고요. 날짜를 물을 때는 뭐라 그래요? What date is it today? 이랬을 때, 뭐, 오늘이 5월 10, 아, 뭐야, 5월 15일이니까, It's May 15th 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무슨 날이야? 난 스승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난 그냥 쌤이고. 스승은 뭔 스승? What date is it? 며칠이니?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이런 it을 보고 계속해서 비인칭어. 이와 같이 날짜를 얘기할 때 쓰는 it도 비인칭 주어. 그 다음에 뭐, 뭐니? 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뭡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래요? Is it far? Is it far? 이렇게 물으면 머니 멀다. It is far.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거 이걸 보고 거리를 얘기할 때 비인칭 주어라고 합니다. 비인칭 수는 주어 비인칭 주어 it을 쓰는 해석하지 않는 it 뜻이 없는 it을 쓰는 경우들 뭐 시간 요일 날짜 거리 그다음에 뭐 어둡다 이런 얘기할 때 뭐라 그러는데요? 어둡다 이럴 때 얘기하는 이런 걸 보고 뭐 문법 세계는 명암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암 밝고 어두운 밝을 명자 어두운 암자 쓰죠. 명암을 얘기할 때 쓰는 이런 it도 마찬가지 해석하지 않는 뜻없는 비인칭 주어 it이라고 한다. 시간 요일 날짜 거리 날씨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쓰는 것들을 비인칭 주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4번은 갈렸는데요. 한번 볼까요? 왜 안 움직여? 야! 자, 일단 A가 질문을 Were you in Busan last Sunday? 지난주 일요일 날 부산에 있었냐? 라고 묻는 거죠. 네. 그랬더니 뭐라 뭐라 대답한 다음에 I visited my grandparents there. 했고, 선생님이 there가 뭐 대신 왔냐라고 조사해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초이가 생각할 때 there는 뭐 대신 온 것 같아요? 그렇죠. In 그냥 부산이 아니고 뭐 했다? In 부산. Where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접사를 달아줘야 됩니다. 그냥 부산이 아닙니다. I visited my grandparents in Busan. 그러면 I visited my grandparents in Busan의 해석에 내가 뭐 했대요? 나는 방문했다. 그렇죠. 어떤 누구를 방문했대요? 부산에 있는 나의 조부모님들을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산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방문했다 그랬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대답이 뭐겠어요? Yes, I was. 그렇죠. Yes, I was가 맞겠죠. Yes, I was. 뒤에 생겼던 말. Yes, I was. I was. 그렇죠. In Busan last Sunday. 그렇죠. In Busan last Sunday가 생겼던 거죠. In Busan last Sunday. Yes, I was in Busan last Sunday. 그럼 난 지난주 일요일 날 부산에 있었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계신 부산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방문했다 했으니까 No, I wasn't 보다는 Yes, I was가 대화에 좀 어울리는 표현이겠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브라이언 씨는 가수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황다빈 뭐라 하면 돼요? Mr. Brown wasn't a singer. 그렇죠. Mr. Brown wasn't a singer. 그 다음에 여기엔 좀 치워줘야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김다솔 너 어제 아팠니? 아니 안 아팠어 하고 싶으면 Were you sick? No, I wasn't. Were you sick? 이라고 묻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No, I wasn't 라고 하면 될 것 같은가요? 오케이, 그렇다면 초이 채점 이번에 Were you sick yesterday? Yesterday를 써줘야 될 것 같다. Were you sick yesterday? 나머지 남았나요? 네. 남았나요? 네. 하나 틀렸죠. Mr. Brown wasn't sick. Were you sick yesterday? No, I wasn't. 어? 1번은? 그렇죠. A singer죠. A singer가 어디 있습니까? 초이가 다 발견해버렸네. Mr. Brown wasn't a singer죠. 관사를 써줘야죠. 머리에 관을 씌워줘야죠. 나는 명사인데 셀 수 있는데 처음 얘기하는 거고 한 명이다라는 얘기를 해줘야죠. 영어에서 쓸데없이 쓰는 거. 그렇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참 쓸데없습니다. 네. 우리는 언어를, 어떤 언어를 표현할 때 수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수나 시간에 대한 표현을 한국어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수와 시간에 대한 표현이 정말 중요한가 봐요. 그렇습니까? Mr. Brown wasn't a singer. 해줘야 되고요. Were you sick yesterday? No, I wasn't.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부정문들 쭉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동사로 넘어왔습니다. 그게 규칙 변화였고요. 규칙 변화 뭐, 다섯 가지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사해요라고 했던 거, at that time, 뜻이 뭐니까? 그때. 그때니까 한 단어로는 뭐? 네. then이죠. th. en. en이죠. th, an은 뭐예요? 그렇죠. 뭐보다. 이거는 비교할 때 쓰는 거죠. I am, 뭐, 예를 들어서 키가 더 크다면, 다빈이가 다솔이한테 얘기하겠죠. I am taller than you. 너보다 내가 더 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I'm taller than you. I'm taller than you.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이게 뭐뭐보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뭐 얘기를 안 꺼냅니까? 그러니까? 어 그래? 네. 아닌데 초이가 높을 것 같은데. 몇 센치? 둘이 해가지고 키 비슷한 사람 한 명 더 해가지고 마음 결성하면 되겠네. 안 미안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n은 세 단어로 하면 뭐 at that time 그 당시에 라는 뜻으로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vite 뜻을 조사해 54 했는데 invite의 뜻이 뭐던가요? 발명하다. 그렇죠. 그럼 invent는 실직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invite가 발명하다면 에밀리가 누구를 발명했죠? 나를 발명했죠. 그렇죠. 그 다음 invent가 발명하다죠. invent가 발명하다. Invite. Invite. 에밀리가 invited 했대요. 네. 누구를 invited 했대요? 미를 어디에? To her birthday party last night. 어젯밤에 그녀의 생일 파티에 나를? 초대하다. 그렇죠. Invite. 뭐 하다? 초대하다. 그렇죠. 초대하다죠. Invite는. 초대하다. 그러면, in. 이런 단어가 하나 있는데 얘는 어떻게 읽을까요? Invitation. 오, 그렇죠. Invitation이죠. Invitation. Invitation이 뭘 것 같아요? 그럼 invention은 실직이네요? 초대장. Invitation, 초대죠, 초대. 그러니까 초대장 하고 싶으면 invitation card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invention은 발명이고요. 아, invention이 발명. 예, invention이 발명이고, invitation은 초대고, invite는 초대하다고요, invent는 발명하다고요, inventor는 뭐예요, inventor? 발명가. 발명가죠, 발명가. Who is the inventor of 한글? 세종대왕.
됐습니까? 세종대왕. 뭐 한국 사람 뭐 세종 더 그레이트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세종 더 그레이트. 세종대왕. 세종 더 그레이트. 세종 더 그레이트. 됐습니까? 이게 세종대왕의 영어식 표현이에요. 오케이. 네, 킹세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세종대왕 이래도 됩니다. 그냥 고유명사처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밑줄치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쳤어라 했는데요. 그럼 1, 2, 3, 4, 5, 6에서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표시해 보세요. 풀기 전에.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부분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Jim moved to Boston at that time. My parents watched your movie yesterday. We studied hard for the test last week. I stopped my car and answered the phone then. Emily invited me to her birthday party last night. The teacher asked me many questions last Monday. 벌써 다 찾았나요? 네, 저희가 지금 웃기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1번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딨나요? At that time. 그렇죠, 그 당시에. 언제, 그 당시에. At that time에. 2번에는? Yesterday. 언제? Yesterday. 어제. 3번에는 언제? Last week. 지난주에. 4번에는 언제? Then. 그때. At that time. 5번에는 언제? Last night. 어젯밤에. 6번에는 언제? Last Monday. 그렇죠. 얘들이 when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전부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 생각하고 여기가 어디고? 현재. 그렇죠.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현재시죠. 그렇다면 여기는? 과거. 여기는? 미래. 근데 얘들을 저 어떤 저 쿡 찍는 표현을 하면 전부 다 여기죠. At that time도 여기고, yesterday도 여기고, last week도. 선생님 좀 다른 것 같은데. 알았어, 알았어. At that time은 뭐 여기면, yesterday는 요즘 하면 되겠냐? 됐습니까? Last week는 뭐 요즘 하고 뭐. Then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있죠. 하여튼 절대 오른쪽은 아니고. Last night은 그럼 요즘 하자. Last Monday는 요즘 할까? 뭐 어쨌든 전부 다 저 present의 어느 쪽? 왼쪽이죠. present 선물 말고 무슨 뜻도 있어요? 현재란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present 현재란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okay, present. 그래서 present is a present 라는 말장난도 있죠. 현재는 선물로 그렇죠. present is a present 하면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이런 present is a present. 잘 모르겠습니까? 이 순간 너무 좋지 않나요? 영어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 순간. 그렇죠. 초에 시신 웃고 있습니다. 요새 뭐래? 이러면서. 됐습니까? 지금 이 순간. 아, 미안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Jim move. 일단, Jim move 이 부분. 뭐, 일단, 누가 뭐 했다 부분을 쭉 살펴보면, Jim move, my parents watch, we study, I stop, Emily invite, the teacher ask. 그 중에, 존재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절대 존재할 수 없는 형태도 있죠. 지금 형광펜 표시한 것 중에, 그렇죠. 존재할 수도, 경우에 따라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 형태는 절대 안 되는 것도 있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절대 안 되는 거, 절대 있을 수 없는 형태에는 X 표시해주세요. 절대, 이거는, 얘는, 쓸 수, 있을 때도 있어. 얘는, 어떤 경우에도 쓸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선생님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는 사람도 있고, 파악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거야, 지금. Jim move. My parents watch. We study. I stop. Emily invite. The teacher ask. 그 중에 절대 이런 거는 어떤 경우라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 Jim move.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왜?
이런 형태는 왜 어떤 경우도 있을 수가 없죠? 짐이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뭐 now 이런 게 있다 치자. 아, 그렇죠. 그럼 now 이런 게 있으면 뭐라도 돼야 돼? 짐? moves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절대 있을 수 없는 형태죠. 그럼 my parents watch는 있을 수 있나요? 네. 그쵸, day니까, day watch. 여기에 yesterday만 아니었다면, 만약 뭐 every Saturday 이런 게 있다 치자. My parents watch a movie every Saturday 하면, 그쵸, 나의 부모님께서 언제마다 영화 보신다가 돼요? 토요일마다 영화를 보신다. 부모님의 습관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이거. 네. 그쵸? 그러면 언제 팩트야, 이건 every Saturday가 들어가면? present fact죠. 네. 그쵸, 현재의 사실이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과거 시제 쓰면 안 되고, 오히려 이와 같이, watch와 같이, 현재 시제 쓰는 게 맞죠, 오히려. 네. 그쵸? 오케이. 그니까 얘는 있을 수도 있다. 그럼 we study는 last week만 아니었으면 있을 수 있어요. 있죠. I stopped도 that만 아니었으면 있을 수 있어요. 있지만, Emily invite는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없죠. 그쵸? 왜냐하면, Emily 안 만기려봤자 뭔데? 신데 만약에 이게 에밀리의 습관에 대한 얘기라면 에밀리 invite 라고 여기 s를 써줘야 되는 거죠. 3진 단수니까. 근데 지금은 무슨 시제이기 때문에 last night이 있기 때문에 무슨 시제다? 과거 시제다. 그 다음에 the teacher 안만 길어봤죠? he 또는 she. 그렇죠. 그러면 ask 이런 형태 존재할 수 없죠. 그런데 중3이 되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예, 아니 뭐라죠? 그냥 뭐 미리 한번 던져놨습니다. 그러면 저 이제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런 형태가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걸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그때 이런 얘기하겠죠. 내가 이거 니들한테 두 번째로 설명하는 건데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 있단다. 그렇죠?라고 한번 얘기하겠죠. 뭐 그럼 그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어쨌든 전부 다 여기에 초록색 형광펜으로 칠한 과거 시제가 돼야 되니까 짐 무브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밑줄 꽂고 무브를 무브드.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부모님들께서 어제 영화를 보신 거니까 와치에 밑줄 꽂고 와치의 과거형 뭐다? 와치드. 와치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시험 공부 열심히 한 거니까 스터디의 과거형? 오케이. 이 경우에는 Y를 I로 고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YED입니까? I 그렇죠. 됐습니까? D가 자음이니까 자음 뒤에 Y가 온 경우는 Y를 I로 고쳐야 돼. 스터디도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스탑의 과거형은 규칙 변화인데 애가 생긴 게 썰렁하니까 P를 한번 더 쓰고 이 뒤에 스탑도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게 단모단자라고 얘기했던 그 규칙이죠. 그 다음에 invite의 과거형은 뭐로 끝났으니까 E로 끝났으니까 invited D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the teacher가 과거에 물어봤으니까 asked ED형 이렇게 거두면 되겠죠. 그러면 1번하고 똑같은 규칙대로 바뀐 거는 몇 번입니까? 5번. 그렇죠. 5번. 얘하고 똑같이 둘 다 E로 끝난 애들의 과거형은 D만 쓴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가장 기본 규칙이죠. 네. 그래서 ED를 붙인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Y로 끝났는데 앞에 자음이라서 IED 한다라는 규칙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탑은 단모음 단자음이라서 마지막 글자를 한 번 더 쓴다. 그 다음에 뭐 watch하고 그 다음에 ask하고 똑같죠. watch하고 ask하고 똑같이 뭐 규칙 변화해서 그냥 바로 ed를 써주는 이런 규칙들을 좀 연습해 보았네요. Jim moved to Boston at that time. Jim은 그 당시에 어디로 뭐 했다? 보스턴으로 이사했다. 이사했다 뜻이고요. 그 다음에 my parents, 나의 부모님께서 어제 영화 보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언제 지난주에 뭐를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걷지 열심히 뭐했다 공부했다. 그렇죠. 난 뭐했다 멈췄다 무엇을 나의 차를 그렇죠. 차를 세웠단 말인 거죠. 그리고 뭐했다 대답 그러니까 answer the phone 그냥 이거 한 덩어리 하면 되겠죠. answer the phone 뭐했다 그렇죠. 전화를 받는 거죠. 전화 받다. answer the phone. 전화 받다. 전화에게 대답하다가 아니고요. 전화가 갑자기 나한테 뭐, 야, 너 어디가?
차 세우고, 나 지금 집에 가는데? 라고 대답했다가 아니고요. Answer the phone은 전화 받답니다. Answer the phone. 얘도 수고해요? 뭐 수고라고까지 할 거 있을까요? 뭐 Answer the phone의 뜻을 정말 몰랐다면 추측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뭐 요즘은 하기야 뭐 전화기가 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구글이나 시리가 뭘 자꾸 물어보나요? Answer the phone은 전화 받답니다. 그래서 나는 차를 세우고 그리고 전화를 받았다. 언제? 그때 그 순간. 에밀리가 invited 뭐했다? 초대했다. 누구를? 나를. 어디에? 생일 파티에. 언제? 어젯밤에. 에밀리가 어젯밤에 나를 그녀의 생일 파티에 초대했다. 선생님께서 뭐 하셨다? 물어보셨다.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나는 질문들을. 언제? 저번 월요일. 그렇죠. 지난주 월요일 날.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에 영어 수업할 때 내가 뭐 많이 물어봤잖아요. 네. 그니까, 여러분들 얘기해요.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그녀는 그녀의 성적에 대해서 걱정했다. She? worried. 그렇죠. 스펠링은 W-O-R-R. I-E-D. 그렇죠. 스터디하고 똑같이 자음 플러스 Y니까 IED 해야 되겠죠. She worried about her grade. 그럼 grade의 뜻은? 성적. 그렇죠. 성적이란 뜻도 있고 등급이나 또는 뭐 급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가 전화했었다. He called whom? His uncle. When? Yesterday. 그렇죠. 어제 삼촌에게 전화를 했다. He called his uncle yesterday. 네, 그 다음에 그 전에 조사해오라고 했던 게 뭐가 있냐 하면은 스위밍하고 스윙을 비교하라고? 네. 이게 뭔 소리지? 자, 스윙은 무슨 뜻인데? 수영하다인데 뭐뭐 하다시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뭐 또는 뭐? 수영하는 중인. 여기서는 수영하는 것. 여기서는 뭐뭐 하는 중인이 아니고 뭐뭐 하는 것, 수영하는 것을 즐겼다. 뭐 이거 해보란 얘기였네요.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어느 뜻으로 될 것이냐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결정되고 여기서는 수영하는 것이 되었다 이 얘기네요. 오케이. 되돌아가서 그들은 그때 시골에서 살았대요. 오케이. 그럼 그들은 살았다. They lived. Where? In the country. 언제? At that time. They lived in the country at that time. 그 다음에 우리가 즐겼었다. We enjoyed. Okay, spelling은 E-N-J-O-Y-E-D. 그렇죠. We enjoyed swimming last summer. 우리는 last summer에 swimming 하는 것을 즐겼다. Okay, 그 다음에 나는 체스를 했었다. I played chess. 그렇죠. I played chess. 어떻게? With my friend. 언제? Last weekend. 됐습니까? 지난 주말에 친구와 체스했다. 각각 보면 1번 같은 경우에 원래는 Y로 끝났죠? 네. 근데 앞에 자음이니까 IED 한다. Call 같은 경우에 가장 기본 규칙. 그 다음에 lived 같은 경우에 E로 끝났으니까 D만 붙이면 된다. 그 다음에 enjoy하고 play하고 똑같죠? 전부 다 뭐로 끝났는데? enjoy하고 그렇죠. Y로 끝났는데 앞에 뭐가 있어서? 뭐 A E I O U 아 A E O U 그 중에 A가 있고 이거 O가 있죠. 이런 경우에 그냥 바로 E D 붙이면 된다. I E D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her grade란 대답 듣고 싶어. her grade란 대답 듣고 싶어. 김다솔 뭐라고 물을래? What did she worry about? 그렇죠. worry about. 그녀는 무엇에 대해서 걱정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her grade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 나오고 그 다음에 worried 속에 들어있던 did를 뽑아내고 she 주어 앞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worried 속에 did가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형태인 뭐로 바뀌고 worry 그 다음에 about은 뭐에 있네? 살아있네. 그러니까 what did she worry 하면 안됩니다. what did she worry about? 그래서 걱정하다란 수고가 뭡니까?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Worry about. 그러니까, okay. 그래서 what did she worry about? She worried about her grade. 그 다음에 yesterda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초리야 뭐라고 부를래? Yesterday.
그렇죠. When did he call his uncle?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언제 삼촌한테 전화했었니? 마찬가지. yesterday는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동사 뒤에 있던 게 궁금한 경우. 동사 뒤에 있던 게 궁금한 경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경우에 따라서 yesterday he called his uncle.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yesterday를 강조하고 싶으면 이 문장 원래 어떻게 된다? yesterday he called his uncle.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어가 궁금한 게 아닌 경우에는 전부 다 동사에서 뭐가 빠져나오는 거니까 주어가 궁금해. 만약에 누가 전화했니 하고 싶을 때는 순서가 안 바꿔서 누가 전화했니 할 때는 뭐라고 물어요? Who called his uncle yesterday? 그렇죠. Who called his uncle yesterday? 이렇게 묻죠. 주어가 궁금할 땐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They live in the country at that time. 그렇다면 김다솔 in the country한테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re did they live at that time? 그렇죠. Where did they live at that time? 그들은 그 당시에 어디에 살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다비나 스위밍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id you enjoy last summer? 그렇죠. What did you enjoy? 너희들은 무엇을 즐겼니? What did you enjoy last summer? 물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at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it. 이기 때문에 하다시에 ing 붙여서 이렇게 이게 뭐가 됐다라고 얘기합니까? 명사.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동명사라고 하는데 현재 분사가 아니고 뭐뭐 하는 중인일 때는 현재 분사, 뭐뭐 하는 것일 때는 동명사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쓸데없이 어렵게 얘기한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my friend라는 대답 듣고 싶어. 초이야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o did 아이는 너라고 바뀌니까 Who did you 아니죠. 여기 빠져나간 거 써야죠. Who did you play chess with last weekend? 자, 얘만 궁금했죠. 그러니까 with 보고 뭐에 있네. 살아있네. 살아있네. 얘 빼먹으면 안 돼요. 그니까. 그래서, who did you play chess with last weekend? 누구랑 지난 주말에 chess 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o did you play chess with last weekend?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이게 궁금해. 그쵸? 그러면, 내 친구와 함께 라는 말은 어떻게 chess를 돕니죠? 이거는? 그쵸? 그러면, with my friend가 궁금하면 이건 어떻게 물어본다? How did you play chess? Last weekend.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어떻게 체스를 뒀니? 친구랑 같이 뒀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어제 학교에 걸어갔다. 그쵸? 그래서 그는 걸어갔었다. He walked. 어디로? To school. 언제? Yesterday. He walked to school yesterday.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가 걸어갔다. Where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니까 전치사 to를 붙이는 거죠. 어디로? 학교로. 언제? Yesterday.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아기가 많이 울었다. 하고 싶으면 더. Baby가 뭐 했다? Cried 했다. 어떻게? A lot. 됐습니까? The baby cried a lo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김다솔, the bab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o cried a lot? 그렇죠. 누가 많이 울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o cried a lot? 뭐가 궁금해서? 주어가 궁금해서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Who cried a lot?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 읽기 할 때 얘랑 뭐가 다르니? 하면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겠죠? 그렇죠. A lot은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찌 울었다? 많이 울었다. 그렇습니까? A lot of는 무슨 뜻이니까? 많은 이란 뜻이니까 얘는 무슨 시? 어떤 시? A lot of money 한 뭐예요? 많은 돈. 어떤 돈? 많은 돈. 그러면 뭐 A lot of에 대해서 더 얘기하면 얘는 뭐도 되고 many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 멋지 된다. many로 바꿀 수 있을 때는 A lot of 뒤에 뭐가 왔을 때?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야. 그렇죠. 멋지가 될 때는 A lot of 뒤에 셀 수 없는 명사. 많은 시간? Much time. Much time 또는 a lot of time. 아,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네요.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불규칙입니다. 대체 원수 같은 놈들이죠? 잘들 때려잡고 있나요? 네, 오케이, 나쁘지 않습니까? 오케이, 오늘 한 몇 마리 좀 잡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오늘 30마리 잡았습니까? 몇 마리 좀 잡은 것 같아요? 5마리 잡았는데 30마리 다 때려 잡았어? 몇 마리 좀 잡은 것 같아요? 뭉쳐서 다 때려 잡았습니까? 귀찮다. 투이야, 잠깐만, 조금만 더. 그렇습니까? 오케이. 결국 영어는 뭐 이렇게 반복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아, 예, 라는 책도 있죠. 너무 뻔한 패턴의 반복이다. 뻔한 패턴. 예, 뻔한 패턴. 그렇죠. Shall we? Shall we then? Shall we? 아, 그게 제일 기억에 남나 봐요. You deserve to die.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조사해오라고 한 거 먼저 살펴볼까요? Cut A into pieces가 뭐던가요? Cut A into pieces. 조사를 안 해오셨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선생님이 딱밤 매우 치면 여러분들 딱딱딱딱 맞으면 되겠죠. 그쵸? 자, 이런 거 선생님 어떻게 찾아요? 제일, 뭐 제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거. 네이버 사전인데 이렇게 치면 다 나옵니다. 맞습니까? Cut into pieces.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PC 같은 놓으니까 내가 요구한 건 이거죠. Cut A into pieces. A를 토막 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뭘까? Cut the fish into half. Cut the fish into half. 그렇죠. 절반으로 자른다는 얘기죠. 그럼 half의 뜻은 뭐예요? 절반. 절반. 2분의 1.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조각을 나타내는 말, peace라는 단어의 뜻은 뭐예요? peace. 그렇죠. 또 평화 이러지 마세요. 평화 여기 있습니다. peace. 그러니까 peace. 아, peace. 이건 조각이고요. 이건 평화고요. 뭐 발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조사 안 해오면 곤란하죠.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할 때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밑줄진 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꿔라. They catch a bad cold. 그래서 지금 이제 catch가 뭐가 되면 돼요? cut. cut가 되면 되죠. cut. They caught a bad cold. 그래서 au는 힘을 합쳐서 무슨 소리 된다? 그렇죠. o가 아니고 o. 그렇습니다. o. 자, o 소리 내는 거 몇 개 보면요. aw도 오 됩니다. 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발음은 드로우가 아니고 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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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우 아니야 드로 됐습니다. auaw는 오 된다는 거 뭐 파닉스 초딩들 3학년 4학년들한테 초상사한테 저 au랑 aw 오가 돼. 아 짜증나요 선생님 막 입니다. They caught a bad cold. catch의 과거형은 caught다. 그 다음에 I get up late this morning인데 이건 틀렸으니까 뭐라 해야 돼요? I got up. 그렇죠. I got up late this morning. I got up late this morning. 그 다음에 she hears the bad news last night. last night하고 hears하고 안 어울리죠? 네. 그렇죠. hears의 과거형은 뭐다? heard. 그렇죠. 발음도 주의하라 했습니다. heard. hears라고 하는 애도 출발입니다. heard 맞아요. 니네 반 애들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했는데 대부분이 그래도 좀 파닉스 한 애는 뭐 heard 이럴걸? heard입니다. heard. heard. 그 다음에 Tom cuts the potato into pieces인데 과거의 한 짓으로 바뀌어서 cut가 아니고 뭐다? cut. 그렇죠. cut이죠. Tom cut이죠. catch, caught, get, got 또는 get, gotten. 그 다음에 hear, heard, heard. cut. 그 다음에 meet. met이죠. we met our science teacher yesterday. 그 다음에 my sister buys가 아니고 buy의 과거형은? buy. 그렇죠. buy, bought. My sister bought some snacks at the store. 그래서 they caught a bad cold 뭐예요?
They caught a bad cold. 뭔 뜻이에요? 감기를. 그렇죠. 그들은 독감 걸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I got up late this morning. 나는? 일어났다. 그렇죠. 어찌 일어났다? 늦게 일어났다. 언제? 아침에. 그렇죠. 그냥 아침 아닌 것 같고? 오늘 아침에. 됐습니까? 오늘 아침에 늦잠 잤다 이 말이죠. 늦게 일어났다. I got up late this morning. 그 다음에 She heard the bad news last night. 그녀가 언제 무엇을 뭐 했다? 그녀가 들었다. 나쁜 소식을 어젯밤에. 그렇죠. She heard the bad news last night. 그녀가 어젯밤에 나쁜 소식을 들었다. Tom cut the potato into pieces. Tom이 그렇죠. 감자를 토막 내버렸다. 사람을 토막 안 내서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우리들의 과학쌤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my sister가 at the store에서 some snacks를 구입했죠. 네. 과자를 구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들 앞에 듣고 싶어. 이쪽은 뭐라고 부르면 돼요? What did Tom cut into pieces? 그렇죠. What did Tom cut? 이 안에는 저 to가 숨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Did. 왜요? cut의 3단 면실이 뭐고? Cut이고. 이 속엔 뭐가 숨어있고? 두! 그렇죠. 원형이니까 두가 숨어있고 이 속엔 뭐가 숨어있었는데? 디드! 디드가 숨어있었는데 이 녀석은 무슨 시제니까? 과거시니까. 그렇죠. 탐 컷이 어떻게 돼요? 선생님 탐 컷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러면 아 이건 무슨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가 아니라 그래서 탐 컷 하는 거예요. 현재 시제 표현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탐 컷 뒤에 있는 탐 뒤에 있는 이 컷은 몇 번째 녀석이라서? 건데. 그래서 숨어있던 것은 did니까 What did Tom cut into pieces? 무엇을 토막냈나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뭐 when에 대한 대답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문장에 when에 대한 대답은 없죠. 그렇죠. 그냥 과거에 독감 걸렸다고. 두 번째 문장에 when에 대한 대답은 This morning. 그렇죠. 오늘 아침. 지나간 과거죠. 네. 세 번째 문장은 Last night. 어젯밤. 과거죠. 4번은 없어요. 그렇죠. 그럼 into piece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 어디로 잘랐다? 감자. How? 그렇죠. 이거 how죠. 어떻게 잘랐니? 아주 작은 조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into pieces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How did Tom cut the potato? How? 어떻게 잘랐니? 작은 조각으로. 그러니까 How did Tom cut the potato into pieces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We met our science teacher yesterday. 그러니까 이번에는 when에 대한 대답이 있죠? 네. 언제 만났대요? Yesterday.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when에 대한 대답? 없어요. 없죠. 대신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At the stor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re? 그렇죠. where고요. Some snacks는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at? What? Our science teacher는? 누구? whom. 여기서 whom. whom인데 who도 되고. The potato는? What? The bad news는? What? 그 다음에 a bad cold는? What? 무엇에 걸렸니? 독감에 걸렸다. 그러니까 통째로 answer the phone은 뭐였어? answer the phone. 전화받다. catch your cold는? 감기 걸렸다. 감기 잡다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다음 계속해서 그들은 함께 노래를 불렀대요. 오케이. 그래서 they sang. 그렇죠. they sang a song together. they sang a song together. togeth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 Ben은 어제 다쳤대요. Ben hurt himself yesterday. 다음 hurt himself yesterday. 자 그래서 좀 이따가 여기에 himself를 왜 써야 되는지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Tom hurt himself yesterday. 이 himself 없으면 안 되나? 그리고 him 하면 왜 안 되나? 오케이. 그리고 himself 했을 때와 him을 했을 때의 차이점도 얘기해 주세요. himself 했을 때와 him을 했을 때의 차이점. Ben hurt him yesterday. Ben hurt himself yesterday.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했었다. We thought about the problem. think의 과거형은 thought죠. We thought about the problem. 자, sing은 보다죠? 네. eat은 먹다고, sing은 노래하다고, think는 생각하다. 생각하다고요. hurt는
다치게 하다도 되고 다치다도 돼요. 다치게 하다도 되고 다치다도 됩니다. 네. 오케이. 학교 선생님들 혹시 자동사니 타동사니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아니요. 안 들어봤나요? 아니요. 못 하게 돼. 와우. 저희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사실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근데 그 명칭을 자동사 타동사 붙인 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뭐 간단하게 그러면 혹시 나중에 들을 수도 있으니까 예방접종 좀 놔드릴게요. 그리고 네가 옛날에 당했던 그게 뭔 소리인지 내가 설명해 줄게요. 오케이. 뭐 이게 둘이 다 비슷합니다. 맞습니까? Go to Korea, visit Korea 비슷한 얘기예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렇게 하다시 뒤에 이렇게 잘리죠? 이렇게 가다, 하다시를 기준으로 영어를 이렇게 잘라서 생각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가다고 얘는 뭐 하다죠? 방문하다. 그렇죠. 근데 go 뒤에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이건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왜냐하면 전치사가 붙어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근데 visit 뒤에 Korea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인 거죠. 얘를 보고 뭐라 할 거냐 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자동사 라고 한대요. 그럼 go 같은 애들을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한다? 자동사.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녀석은 타동사다, 목적어를 가지지 못하는 애들은 자동사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전치사가 필요 없어요. 됐습니까? 그런 애들을 보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타동사는 뭘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목적어가 뭔데? 꿈이나 what에 대한 대답,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을 보고 목적어라 그래요. 됐습니까? 그런 애들을 보고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설명은 실컷 왜 했냐? 자, 다시 홀트로 들어와서. 다치게 하다 뒤에 누구를 다치게 하다 무엇을 다치게 하다 됩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뜻일 때 이게 뭐란 말이야? 타동사로서 쓰였단 말이야. 이 뜻일 때 다치다 일 때 무엇을 다치다 누구를 다치다 말 됩니까? 아니요. 이 뜻일 때 뭐라 그런다? 자동사 라고 한대요. 그럼 동사의 동사들에 따라서 어떤 특성을 가진 애들이 있느냐? 자기 혼자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 애들이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된다는 얘기는 누구누구를 뭐뭐하다 무엇무엇을 뭐뭐하다도 되고 그냥 뭐하다 또 되는 애들. 대표적인 애가 홀트도 있고 또 이런 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seasons change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선생님이 얘기하기 하시겠죠? 'I changed my name' 이거 뭔 소리야? 'I changed my name' 나는 내 이름을 나는 내 이름을 바꿨다 이 말. 개명했다 이 말. 난 개명했다.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와, 그러면 이 change의 뜻은 바뀌다야, 바꾸다야, 바꾸다죠. 그럼 seasons change 이렇게도 쓰이는데 seasons change 하면 이건 뭐죠? 시즌은 계절이죠. 네. 그럼 seasons change 이건 뭔 뜻이야? 계절이 바뀌다. 그렇죠. 그러면 이 change의 뜻은 뭔 뜻이야? 바뀌다. 바뀌다. 그러니까 무엇 무엇을 바꾸다도 change고 자기 자신이 바뀐다도 change야. 그렇습니까? 이런 걸 보고 자동사, 타동사 뜻은 모두 갖고 있는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홀트입니다. 다치다도 홀트고, 그러니까 아픈 것도 홀트고 아프게 하는 것도 홀트야. 자기 혼자 다 합니다. 두 가지 뜻을 모두 가져요. 네. 모든 동사가 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애들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홀트나 체인지 같은 애들이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나온 김에 좀 설명 조금 드렸고요. 곁다리, 곁다리 지진. 학교 선생님들이 쓰는 어려운 말에 대한 해석. 예. 근데 학교 선생님들 설명할 때 또 기억 안 날 거예요. 아니에요. 기억 납니까? 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설명하는 거하고 내가 설명하는 거 비교, 학교 선생님들은 그렇게 설명하실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표준화된 용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공교육이잖아, 공교육. 네.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한, 그러니까 선생님이 바뀌더라도, 선생님들이 바뀌더라도 똑같은 용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뭐, 명사라든지 뭐, 투 부정사라든지, 동명사, 현재분사, 이런 용어들을 쓰실 수 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난 청원에 청원을 하나 넣고 싶은데, 영어 공부할 때 이제 명사, 동명사 이런 거 좀 쓰지 말자. 이름 시, 어떤 시, 하다 시 이렇게 좀 바꿔 쓰자. 그렇게 하면 훨씬 달라져요. 맞습니까? Okay, we thought about the problem. 그 다음 나는 유명한 패션 모델을 보았으니까, I saw, 그렇죠. I saw a famous fashion model. 네, 그요. 그녀는 언제 지난주에 무엇을 멕시코를 뭐 했다, 먹었다니까, she ate Mexican food last weekend. She ate. 자, 그래서, sing 3단변신, sing, sang, song. 그 다음에, hurt, hurt, hurt. 얘는 똑같죠. 3단변신이. 그 다음에, think, put, stop. see, so seen, eat, ate, eaten. 그렇죠. eat, ate, eaten. 이렇게 되는 거, 3단변신 한번 정리해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togeth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그렇죠. 어떻게 노래 불렀니?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How did they sing a song? How did they sing a song? 어떻게 불렀니? They sang a song. They sang a song together. 함께 불렀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여기에 himself, 먼저 첫 번째 질문은 himself가 왜 있어야 하나? 이 말이죠. 네. 그렇죠? 여기 himself가 왜 있어야 되죠? 여기 hurt 했듯이 그렇죠. 다치게 하다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가르쳐줬던 것 중에 몇 번째 뜻? 첫 번째 뜻으로 쓰였던 he hurt himself. 그가 다치게 했다. 하지만 himself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 그렇죠. whom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누구를 자기 자신을 what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람이니까 what에서 좀 더 분화해서 whom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말은 hurt의 무슨 어다? 무슨 어다? 고등어죠. 무슨 어다? 목적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hurt는 자동사다, 타동사다? 타동사의 뜻으로 쓰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Ben hurt himself. 다치게 하였다. 누구를 다치게 했다? 자기 자신을 다치게 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말스럽게 하면 이 뜻이 된 거예요. Time Ben이 다쳤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Ben hurt him yesterday. 이건 뭔 뜻이야? Ben hurt him himself yesterday. 어제 다치게 했다. 자, 여기에 him을 쓰면 이건 무슨 뜻이냐? Ben이 또 다른 어떤 남자, Ben 말고 다른 남자를 어제 뭐하게 했다? 다치게 했다. 이 뜻이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유형 뭐냐? 내용은 분명히 얘가 다쳤어, 얘가. 얘가 다쳤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나 어제 다쳤어, 이랬는데, I hurt me yesterday.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면 얘는 당연히, 이 내용이 내가 어제 다쳤다면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되고, 뭐라 그랬나? I hurt myself yesterday. 이렇게 하면 됐습니까? 자, 이 녀석을 보고 무슨 어라 그래요? 주어. 주어라 그러죠. 주어가 어떤? 동작. 동작을 하죠. 근데 그 동작이, 동작에 무슨 어가 있는데? 목적어. 목적어가 있는데 이것이 누구를 가리킬 때? 주어를 가리킬 때는 반드시 뭘 써야 한다? 제기 대명사를 써야만 합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됐습니까? 여기 I hurt me yesterday. 틀려요. 설명은 쉽죠. 시험 문제 나오면 왜 이렇게 틀린지 모르겠어. 됐습니까? 뭐 he hurt him.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자신을 사랑해야 돼. 뭐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I love me 해놓고 만약 틀리냐 모르는데 얘도 틀렸죠. I love myself.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I love myself. BTS 노래의 가장 큰 메시지가 그거죠? 네. 왜 싫은지는 안 됐습니다. 분명히 나한테 얘기를 해줬던 한 분인데요. 그니까, 대충 들었단 얘기죠, 내가. 그쵸. 나쁜 놈이죠. 그니까, 애들한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쭉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헨리는 오늘 아침에 우유를 마셨대요. 그쵸? 그러면 영어 순서대로 하면 누가 뭐 했다? 마셨다. 그 다음에 무엇을이 먼저 와야죠? 무엇을? 우유를. 언제? 아니, 오늘 아침에. 그러면 헨리? 헨리 드랭크. 드랭크. What? Milk. Milk. When? In this morning. This morning. And I drank milk this morning. 그 다음에 나는 가르쳤다. 무엇을 언제 이 순서죠? 나는 가르쳤어요. I taught. I taught. AU가 또 O 되고 GH가 소리 안 나죠. I taught what? Math. Math. When? Last year. Last year. I taught math last year.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milk 셀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 같은 거 이거 쓰면 안 되죠. 그니까 Henry drank milk. 자, 그래서 드링크의 3단 변신. Drink, drunk. 그렇죠. Sing, song하고 비슷하죠. Sing, sing, song. 하듯이 드링크, 드랭크, 드렁크. 드렁크 하면 어떤 시겠죠? 어떤 술 취한. 그렇습니까? 술 취한이란 뜻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술 취한 또는 마셔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얘는 원형이 뭐예요? 토트는 티치 토트죠. 티치 토트. Think, thought, thought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그렇습니까? 네. 스하고 트하고 다르죠. 그 다음 이번에는 나 집어넣어라 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I didn't study Japanese yesterday. She didn't come home last weekend. We buy a car last year. 그러면 여기에서 좀 이따가 don't 하면 안 되는 이유, doesn't 하면 안 되는 이유, don't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얘기해 주세요. 네. 됐습니까? 네. 왜 I don't study Japanese yesterday 하면 왜 안 되죠? Yesterday. 그렇죠. Yesterday 때문에 안 되죠. 이 문장이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나는 어제 일본어 공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는데 그게 시점이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과거.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과거니까 여기에 이와 같이 현재 시제가 아닌 무슨 시제? 과거 시제. I didn't study Japanese yesterday. 마찬가지죠. 이번도 she doesn't come home 안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Last weekend. 그렇죠.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마찬가지 과거의 어떤 순간을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doesn't가 아닌 didn't 해줘야 되겠고요. 마찬가지 3번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Last year. 작년에라는 말이죠. We didn't buy a car last year. 우리는 작년에 차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아까 넘어갈 때 뭐가 자꾸 찝찝하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찝찝한지 기억났어. 기억나지 말지 뭐 이런 분인데요. 몇 번째 하는 거죠? 네 번째 하는 거죠. 아주 옛날에 한번 했다가 그 다음에 최근에 아 그 뒤로 한번 했다가 최근에 한번 하고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전에가 뭐였더라? 오전에 아침에 라는 뜻으로 왔죠? 아침에 In the morning 이었죠? In the morning. 오전에 아침에 오후에는 In the afternoon 이었죠? 저녁 때는 In the evening 이었죠? 그 다음에 밤에는 At night 이었죠? 그러니까 이 표현들은 다 알아둬야 된다 했습니다. In the morning. 얘들은 그냥 어떤 팩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는 거야. 나는 아침, 뭐 나는 오전에 뭐 오전에 독서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오늘 아침에가 아니고요. 나는 오전마다 뭐 하는 경우, 뭐 독서를 하는 경우가 뭐 그런 습관이 있다 할 때는 I read books in the morning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오전에는 뭐예요?
This morning 이란 말이죠. 이런 건 전치사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쓰는 게 맞는데요. This가 있어서 귀찮아서 안 쓴대요. 그러니까 this morning. 그럼 오늘 오후에 당연히 자동으로 this afternoon, this evening, tonight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얘들의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공통점은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 그렇죠.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this morning은 무슨 시제랑 주로 쓰인다? 과거 시제. This afternoon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과거, 현재 뭐 쓰이기도 해요. 지금이 저녁 되면 뭐 this morning, this afternoon은 과거가 되는 거고, 지금이 morning이면 this afternoon은 미래가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지금이 새벽이면 this morning은 미래가 되겠지만, 새벽에 뭔 말 하는 경우는 책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this morning은 거의 다 과거입니다. 네, 형님. 예, 예. 아, 예, 학생들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좀 수업 중이라서 카톡을 확인을 못했었고, 예. 예, 예, 예. 아, 예, 예. 아, 예. 그럼 수업 내용은 제가, 현호가 자습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다 취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로 하고, 그 다음에 좀, 현호가 조금 좀 더 이제 열심히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보강을 좀, 이번에 어차피 기말고사 좀 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조치를 취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형님. 예.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예? 네, 열이 또 난다고 하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꿔쓰세요. Mr. Baker washed his car. 누가 뭐 했대요? Mr. Baker가 washed his car. 무엇을? His car을 세차했다의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다 뭐 집어넣어라? Not 집어넣어라 했으니까 여기 뭐 좀 선생님은 바빠서 다 안 쓸게요. 그래서 뭐? Mr. Baker didn't wash his car. 그렇죠. Didn't wash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Didn't wash his car. 됐습니까? 세차를 하지 않았다. Wash 속에 들어있던 did를 응용하는 거죠. Did를 didn't 만들었으니까 did 형태 빠져나왔으니까 다시 원형인 wash로 바뀌어줘야 된다. I went to bed late last night. 난 어젯밤에 늦게 자러 갔다죠? 그러면 나는 어젯밤에 늦게 자러 가지 않았다는 I go to bed late last night. I didn't go to bed late last night. Went를 didn't go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she wrote a letter to her parents. 그녀가 그녀의 부모님들에게 편지를 썼던데 안 썼다로 바꾸고 싶으면 she didn't write a letter to her parents. Didn't write a letter. 그리고요. 그 다음에 my sister and I 안만 길어봤자 위지만 무슨 시제라서 과거. 과거 시제라서 이런 거 안 따져도 편안하죠. 그래서 네. took를 뭐로 바꾸면 되겠다? Didn't take 안 되겠죠. Didn't take a walk. Take a walk는 뭐 하다죠? Take a walk 산책하다. 산책하다죠. Didn't take a walk after dinner. 나의 누이와 나는 저녁 식사 후에 산책하지 않았다. 그녀가 부모님께 편지 쓰지 않았다. 나는 어젯밤에 늦게 안 자러 갔어요. 세차 안 했다. 네, 계속해서. 자, 일단 이 중에 쭉 있는데 규칙 변화인 것과 불규칙 변화인 것들이 보이죠? 네. 그쵸? 그럼 불규칙 변화인 거 몇 개, 규칙 변화인 거 몇 개인지 써주세요. 됐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 불규칙 변화인 거 뭐 좀 볼까요? 불규칙 변화인 거 몇 개 있어요? 세 개. 세 개. 규칙 변화는? 두 개. 오케이. 그러면 볼까요? With. Red, red. 그렇죠. With, red, red. With, red, red. With. With, met, met이죠. With, met, met. 그 다음에 feel. Feel, felt, felt. 그래서 이 세 녀석이
불규칙이죠. 맞습니까? Read, read, read. Read, mad, mad. Feel, felt, felt. 얘들이 불규칙. 그 다음에 패스 같은 경우 패스, 패스드, 패스드, 피니시, 피니시드, 피니시드. 얘들이 규칙 변화죠. 맞습니까? 그러면 너는 아직 숙제는 다 끝나지 않았다 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you didn't finish your homework yet 하면 되겠죠. You didn't finish. Didn't가 빠져나왔으니까 원형인 didn't finish your homework yet. 그래서 뭐는 뭐다, not yet은 뭐다? 아직 아니다. 그렇죠. Not yet. 아직 아니다. 이때 yet의 뜻은 아직. Yet은 뭐였어요? 벌써. 맞습니다. 벌써. 오케이. 그 다음에 Bill은 수학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대요. Bill didn't pass the math test. 하면 되겠죠. Bill didn't pass the math test. Did Bill pass the math test? 라고 물었겠죠? Did Bill pass the math test? 통과했니? No, he didn't pass the math test. 다음, 그녀는 어젯밤에 잡지를 안 읽었대요. She didn't read the magazine last night. Didn't read it, didn't read it. Didn't read it. 그렇죠. 얘는 read라고 읽어야죠. She didn't read a magazine last night.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We met many people, but we didn't feel happy. Okay, we weren't happy 하고 뜻은 똑같죠. We weren't happy. 자, 그래서 얘를 보고 feel happy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러냐? 문법적으로 모아서 얘기하는데 예를 보고 오케이.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이 문법에서 가장 선생님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넌 행복해 보인다. You look happy. 이런 걸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feel 어떤, look 어떤, 그러니까 smell 어떤은 뭔지 줄까요? smell 어떤. 어떤한 냄새. 그렇죠. taste 어떤. 어떤 맛이 나? 됐습니까? 사운드 어떤? 어떻게 들리나? 됐습니까? 그것들이 감각동. 사운드, look, feel, 그 다음에 뭐, smell, taste. 이런 것들을 보고 감각동사라 그러고, 그 뒤에 어떤 시가 오는 것은 뭐하고 거의 똑같은 뜻이다? be plus 형용사하고 같은 뜻이다. 똑같진 않고요. 비슷한 뜻이다. 뭐 예를 들어서 초이가 막 웃고 있어. 아, 막 웃고 있어. 그래서 초이한테 내가 You look happy. 행복해 보여. What happened? 무슨 일 있었니? 근데 우리 집에 금붕어가 죽었어요. 이러진 않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우리 집에 뭐 구피를 키우는데 이번에 새끼를 엄청나게 많이 낳았어요. 뭐 이런 거. 누가? 아닌가요? 초이는 뭐가 해피한가요? 어떤 일이 생기면 해피한가요? 영어 시험을 치지 않은 오늘 시험 없다. 그래서 오늘 시험 없다. 소리가 막 웃고 있어. You look happy. 행복해 보이는구나. What happened to you? 뭔 일 있었니? 오늘 영어 시험 안 쳐요. I'm happy.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제 문자를 안 썼대요. 오케이. 일단 where의 3단 변신 한번 정리해 볼까요? where의 3단 변신은? Where were wrong. Okay, 그 다음에 swim의 3단 변신 해봐야 되겠네요. swim의 3단 변신 swim, swam. 됐습니다. I, A, U 형태죠. 싱생성처럼. Okay, 그럼 나는 안 썼으니까 I didn't wear what? A hat. 언제? Yesterday. 안 써서 틀렸어. 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거 아닌가요? I didn't wear a hat yesterday. 맞습니까? 그 다음에 Sally는 수영 안 했어요. Sally didn't swim. 이제 where에 대한 대답만 남았죠? 어디서? In the river. 그렇죠. In the river에서. 그니까, Sally didn't swim in the river. 다음, 이렇게 해서.
과거 동사 이번에는 물어보기 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left가 왼쪽이죠 이거? 네. 그렇죠? 아니요. live의 과거형. 그렇죠. live의 과거형. live의 3점 변신. live, left, left. live, 아이고, live, left, left. 맞습니다. 그래서 left가 왼쪽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live의 뜻은 뭐죠? 떠나다. 그렇죠. 떠나다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남겨두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남겨둔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leave me alone은 뭘까요? leave me alone. 날 혼자 남겨둔다. 그렇죠. 날 좀 내버려둬. 나 혼자 있게 해줘. 그렇습니까? 이때 leave의 뜻은 이 뜻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eave가, 여기서는 그러면 he left so last year had left는 무슨 뜻이었어요? 그가 서울로 떠났다. 오케이. 서울을 떠난 거죠. 서울을 떠난 거죠. 얘가 떠나다라며. 얘가 무슨 동사라서? 타동사. 타동사라서.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온 거야? Where? What에 대한 대답. 얘가 떠나다면 무엇을 떠났다? 서울을 떠났다. 서울로 떠난 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뭐 좋은 선생님이 깜빡하고 지나칠 뻔했는데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해드리면, 자, leave A 하면 이건 뭔 뜻이냐? A를 떠나다. A에 있다가 딴 곳으로 가다 이 뜻입니다. leave A, leave 구미. 됐습니까? 네. leave 구미에 살다 아닙니까? 그럼 말고요. 구미에 살다는 게다가 leave in 구미죠. 근데 leave for A는 뭘 것 같아요? A로 떠나다. A로 떠나다 이 뜻입니다. leave for A는 A가 아닌 장소에 있다가 A로 가는 거예요. 정반대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내는 거 되게 좋아요. 다음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은, 됐습니까? 반대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leave 구미는 구미를 떠나는 거고요. leave for 구미는 구미가 아닌 곳에 있다가 구미로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for A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됐습니다. 어디를, 그리고 for의 뜻은 어디를 향하여 이 뜻이야.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가가지고 버스를 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for Tokyo 이렇게 써 있어. 이게 뭔 뜻이겠어? 버스 앞에 이렇게 써있으면 이게 뭔 뜻이겠어? 도쿄행, 이 말, 도쿄 가는 버스, 이 말. 그니까, 예, 4가 어디로 가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차이, 내용 파악에서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잘 알아둡니다. 예, 다음번에 이 얘기하면서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세 번째 얘기한 거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양키즈는 얘기했죠? 양키즈가 네. 무슨 뜻이었더라? 여기서 양키즈는 야구팀 이름이죠. 뉴욕을 연구로 하고 있는 야구팀입니다. 삼성? 라이온즈. 라이온즈는 연고가 어디죠? 네? 어디, 어느 지역이 홈팀이죠? 어느 지역이 홈이죠? 몰라요. 경북. 대구죠, 대구. 경북이면 뭔가 없는 거 아니야? 뭐. 오케이. 자, 그래서 의문문으로 바꿔라. My father cooked dinner. 아버지께서 저녁 식사를 요리하셨대네요. 네. 우리 집에서는 안 일어나는 일이죠. 네. 그래서 묻는 문장을 바꾸면 Did her father cook dinner? 안 되겠어요. Did her father cook dinner?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바뀐 뭐가 맞아요? 또요? 물음표도 안 했는데 맞아요? 아, 맞아요. 저는 왜 다 했을 줄 알았어. 왜 다 했어요. 안 한 사람 없죠. 나 틀렸답니다. 내가 만약에 시험이 만나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렇겠죠. 모르겠어요. 두 가지 수행평가 한 번도 안 했어? 네, 저 했잖아. 뭐 단어 시험 한 거 아니야 그냥? 친구 끝나는 거. 아, 근데
그런 거 막 해요. 막 친구 소리, 얼굴 그리고 막 친구 소리하는 거 막 적으라고 하고. 그게 일단은 오케이, 자 이번 갑니다. He left Seoul last year. 그가 뭐했다? 떠났다. 무엇을 떠났다? 서울을 떠났다. 언제? 작년에. 그러면 떠났니?라고 묻고 싶으니까 뭐라 하면 되겠다. Did he leave Seoul last year? 되겠죠. Did he leave Seoul last year? Year? 안 되겠죠. Did he leave Seoul last year? Yes, he did. No, he didn't. 그 다음에 You slept well last night. 근데 어젯밤 잘 잤니? 라고 묻고 싶으면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안 되겠죠.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물음표.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You sleep well last night? 잘 잤으면 Yes, I did. 못 잤으면 No,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Amy gave you a birthday present. Amy가 너에게 생일 선물 줬니? 라고 묻고 싶으면 Did Amy give you a birthday present? 됐습니까? Did Amy give you a birthday present? 그 다음에 The Yankees won the last game. 양키즈가 마지막 시합에서 승리했던데 승리했니? 라고 묻고 싶으면 Did the Yankees win the last game? 안 되겠습니다. Did the Yankees win the last game? The Yankees 한번 길어봤죠? It 그렇죠. S 붙였다고 they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팀 이름이죠. They woke up too early this morning. 그들은 오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났었는데 너무 일찍 일어났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Did they wake up too early this morning? 안 되겠죠. They wake up too earl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Did your cat catch the mouse? 뭐라고 물은 거야? 너의 고양이는 쥐를 잡았니? 오케이, 잡았으면 Yes, I did. Yes, it did. 아, 그래, 내가 잡았어. 아, Your cat, 안만 길어봤자 It. Yes, it did. 그러니까 뭐라 뭐라 물었더니 Yes, no, they 뭐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물은 것 같아, 이거? Did they go jogging this morning? 그들이 오늘 아침에 조깅하러 갔었니? 안 갔나 봐요. No, they didn't. No, they didn't go jogging this morning. 그러니까 did 뒤에 생각했죠. Did Jack tell you about the news? 잭이 너한테 그 소식을 얘기해 줬니? No, he didn't. When no, he didn't. 뒤에 he told me nothing. 그는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 저에게. He told me nothing. 그는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줬으니까 No, he didn't tell me about the news죠. 아무 말도 안 했다. Did you see Sora yesterday? 너 어제 소라 봤니? 그랬더니 No, I didn't. No, I didn't. Yes, I did. No, I didn't. Yes, I did. No, yes, I did. Yes, I did. Where? I saw her. 그렇죠.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은 빼고 대신 뭐에 대한 대답? 어디에?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여기 뭐가 생각됐어? 파크 뒤에. Yesterday. Yesterday가 생각된 거죠. 내가 어제 공원에서 그녀를 봤다. 봤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No, I didn't가 아니고 Yes, I did. Yes, I did 할 때 did를 보고 대동사라고 했었죠. 네. 뭐 대신 왔어요? Yes, I. Saw her yesterday. Yes, I saw her yesterday. 대신 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did는 뭐 대신 왔어요? Did your cat catch the mouse? 했는데 yes, it did니까 이거 대동사죠. did는 뭐 대신 왔어요? Yes, it. 그쵸. Yes, it caught the mouse. 대신 왔죠. Yes, it caught it. 이것을 잡았어. 됐습니까? 오케이. 너는 에밀리와 함께 점심 식사를 했었니? 굳이 먹었니 했으니까 넌 먹었냐? Did you eat? 해도 되고 Did you have? 무슨 뜻 상관없습니다. Did you eat? Did you have? What? Lunch. How? With
with Emily. 해버 런치 했대요. 해버 런치 해야 돼요? 어, 넣을까 말까? 안 넣겠죠. 당연히 안 넣죠. 해버 런치. Hey, have lunch. Hey, 밥 묻나? 밥 묻나? 밥 못 낄게요. 밥 못 낄게요. 밥 못 낄게요. 밥 먹었는데. 어, 저희 왜 이렇게 물어봐? 집안에서 많이 들어봤나 봐. 그렇죠? 삼촌이 많이 쓰시나 봐요. 밥 못 낄게요. 밥 못 낄게요라고 쓰는 사람 있어? 저 안동 사람들. 밥 못 낄까요? 밥 못 낄게요. 우리 한번 낄게요. 어, 저 경북 북부 지방 출신이신가 봐요? 네. 엄마도 안 들으셨나요? 네, 밥 못 낄게요. 그리고 사과 발음도 이렇게 하시지 않나요? 사과. 네, 사과. 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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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좀 사과 좀 깎아주세요.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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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먹을래. 사과 먹을래. 사과 먹을래. 억양이 좀. 자, 그래서 내가 왜 갑자기 밥 못 먹게 얘기 왜 하냐. 자, 밥 먹다, 식사하다라는 표현을 하루에서 쓰는 빈도가 세 번. 일단 많죠. 아, 최소한 아침, 점심, 저녁 최소 세 번은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거 쓰면 귀찮다. 그렇습니까? Have lunch, have breakfast. 그렇습니까? 네. 이거를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스포츠 명칭, 그다음에 식사명, 과목명. 과목명. 예, 반사를 쓰지 않는다. Study math, yeah. Study the math, yeah. Study math. Play basketball. Have dinner. 맞습니까? 네. 뭐 그럼 굳이 외울 필요 없이 그냥 툭툭 튀어 나오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맞습니까? Have lunch. Have lunch. 오케이. 그다음에 누가 빌이 무엇을 이 그림을 언제 뭐 했니? 과거에 그렸니? 그랬더니 그렸대요. 그러면 빌이 그렸냐? Did Bill draw? 해도 되고. 그렇죠. 종이로 그린 그림이라면 연필로 그린 그림이라면 Did Bill draw?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라면 Did Bill paint? 무엇을? This picture. This painting.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렸으니까 Yes, he did. 그렇죠. Bill을 he로 바꾸고 그 다음에 did. 자, 그러면 did는 뭐 또는 뭐 대신 왔어? Through this picture 또는 did this picture 대신 왔죠. 대동사죠. 자, did you have lunch with Emily? Yes, I did. No, I didn't. 오늘 출석을 할 수 있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쵸, 90몇 개 또 왔던 거 이거 좀 지겹 그쵸, 지겹죠. 네. 네. 진행형 만드는 법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으면 돼? ing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뭐 하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 그러니까 진행형을 쓰고 뭐뭐 하는 중이다 또는 뭐 과거였으면 뭐뭐 하는 중이었다. 야, 너 왜 전화 안 받았어? 아, 똥 싸고 있는 중이었는데. 전화기를 안 들고 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렇지, 똥 쌀 때 필수품이죠. 휴지는 없어도 전화기 있어. 그렇죠? 급한데 전화기.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는 중이었다. 뭐뭐 하는 중이다를 보고는 언제 무슨 형?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고요. 뭐뭐 하는 중이었다를 보고는 과거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표현하는 문법은 뭐뭐 하다라는 말을 조물딱조물딱 하죠. 뭐뭐 하다라는 말에 뭘 붙이면 ing를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이다가 아니고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가 돼요. 어떤 시가 되죠? 물론 뭐뭐 하는 것이 될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이 될 때를 다루지 않는 겁니다.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가 되었으니까 어떤 시를 하다시 바꾸고 싶으면 이 뭐뭐 하다라는 ing 형태 앞에다 뭘 붙이면 비동사를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이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 표현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동사 원형의 ing 예를 보고 동명사라 그래요? 현재 분사라 그래요?
그렇죠. 현재 분사라 쓰고 뭐로 보이면 돼? 그러니까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었으니까 뭐뭐 합쳐져서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을 형태로 사용하면 된다. 이게 진행형이죠 뭐. 여러분들이 이과에서 했던 거 있습니다. 벽화 얘기. 아직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진도를 안 나가요 지금. 와. 지금 몇 시간째 하는 줄 알아요? 4시간 하고 있어. 4시간. 애들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가? 애들 그러니까 애들이 알아듣는데도 애들 즐겨가지고 그림 그리거나 막 애들 자는 애들 그리거나 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ing 만드는 방법입니다. 가장 기본 규칙부터 시작해서 총 네 가지 규칙이 있죠. 첫 번째는 ing 붙이면 된다. eat eating, watch watching, study studying. 자, study studying 같은 경우에 y로 끝났다고 y한테 뭐지 탈 생각 하지 마세요. 이건 s 붙이는 규칙입니다. 뭔가 그냥 ing 하면 돼요. 그 다음에 e로 끝나는 경우엔 e를 빼고 ing 한다. take, taking, have, having, write, writing. 그 다음에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단모음 단자음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자란 말이죠. I am이 모음이고 자음이죠. 모자로 끝나는 경우에 마지막 자음을 한번 더 쓰고 ing 한다. run running 얘도 모자죠. 모자. 모음이 뭔지 또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A E I O U 시팅 같은 경우에 I가 들어있네요. T를 한 번 더 쓰고 ING를 붙인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규칙이 조금 여러분들 많이들 헷갈리는 친구도 종종 있었는데요. 뭐 IE를 끝나는 경우에 IE로 끝나는 경우에 IE를 Y로 바꾼다면 die dying, lie lying, tie tying 있어요. 뭐 지금 설명할 거는 쓸 필요는 없는데요. 그냥 봐두세요. 자, 이렇게 생긴 단어가 하나 있어. 그래서 초이가 전에 들었던 것 같다. 이렇게 좀 들었어. 아, 그래요? 오. 오케이. 얘가 무슨 뜻이냐면, 오우, 그렇죠. 자네도 들었나요, 학교에서? 네? 아니요. 아, 알고 있던 단어인가요? 배웠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한 적 있죠. 자, 근데 여기다 ing를 붙이면 뭔 일이 생기느냐. 얘 뭐로 끝났어요? 이로 끝났죠. 그래서 여기 ing 붙이면 어떻게 돼버린다? dying.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전화했는데 친구가 what are you, 내가 친구한테 물어봤어. what are you doing? 이랬어. 그 친구가 뭐라 그래? I'm dying. 이래. 뒤에다가 뭘 안 붙이면 이런 거 안 붙이면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I'm dying. 나 죽고 있는 중인데 왜? 그 아니고 염색하는 중이다.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die의 ing형과 die의 ing형이 똑같다. 그렇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쓸데없는 거 얘기해 주시고 좋아하시나 봐요. 나처럼. 그렇습니까? 그냥 뭐 이런 것도 있다. 라는 거 정도. 굳이 쓸 필요 없는데. 아, 너 지금 문제 풀고 있을 텐데? 아니요. 거짓말 치고 이제 다 보고 있는데? 다이 다이, 라이 라인, 타이 타이. 타이는 뭐 하다죠? 묵다. 묵다. 라인은 뭐 하다죠? 거짓말하다. 거짓말하다. 많이 있나요? 묵다. 어, 이거 안 해요. 묵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오, 그니까? 라이. 근데 라이가 거짓말하다일 때 3단 변신하고 눕다일 때 3단 변신이 달라요. 그것도 얘기했나요? 아니요. 그냥 네. 참고로 알아두세요. 라이가 거짓말하다일 때 3단 변신은 라이, 라이드, 라이드입니다. 무슨 변화한다? 규칙 변화한다. 근데 눕다일 때 3단 변신은 라이, 레이, 레인입니다. 라이, 레이, 레인.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를 뽀록 한 거죠. 머리에서 라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 라이는 라이 라이드 라이드도 있고 라이 레이 레이도 있다. 근데 하나 더 꺼낼까? 넣어둘까? 넣어둘까? 예. 알겠습니다. 아이씨 이거 하고 싶은데. 아니요 그럼요.
네, 아, 우리 환희하고 싶어 다 할까요? 예. 그만할게요.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나중에, 그렇습니까? 뭐 지금 뭐 머리 복잡하게. 오케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I am listening to music. Listen to music이 기본 형태죠. Listen to music 뭐 하다죠. Listen to music 뭐 하다. 음악 듣다. 음악 듣던데 listening to music은 음악 듣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시. 그래서 어떤 앞에 비동사 붙이면 어떻다가 되니까 나는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다.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어? I am listening to music. 음악 듣고 있는 중이야. 그걸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he is riding a bike. 그는 자전거 타고 있는 중이다. 기본 형태 많이 쓰는 형태가 ride a bike죠. ride a bike 자전거 타다는데 그렇죠. 오케이 ride 같은 경우에 e로 끝났으니까 e 빼고 ing 하겠죠. 오케이 we are swimming in the pool. 우리는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come의 ing형은 뭘까요? 오케이 밑에 문제 나오네요 어차피. Come came from 말고 3단면식 말고 ing. 아,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조사해야 될 거는 특별히 없어 보이고요. 자 여기 뭐 여기 이거 있는 거 봤고요. 소유나 형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인 have, no, love. 아 이거 좀 이따 얘기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poem이 뭐였더라? 시였죠. 시. 그렇다면 시는 뭐죠? 조사해 오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이 해줬어요, 했어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페런츠 알 거고 레모네이드 알죠? 네. 그렇죠. 리퀴드 상태죠? 리퀴드 상태고 맛은 좀 어때요? 샤이. 샤이? 샤이. 사워 하겠죠. 사워. 사워 하고 스윗 하겠죠. 네. 사워 어떤? 신. 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long이 뭐였더라?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홀로? 옜다 홀로. along 이게 혼자죠. 조용 안 하는 사람 조용하시고요. The other lady is more on the bench. Picture of a family. 뭐뭐를 찍은 사진 할 때 picture of란 전치사 쓴다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바이올린 연주하는 중이다. 테드는 그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이다. 그리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사실 이렇게 짧게 설명할 내용이 아니었죠? 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소유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인 have, no, love, like 등은 현재 진행형으로 쓸 수가 없다 까지 풀면 또 선생님 뒤에 가서 불 껐다 켰다 할 필요는 없죠 이제? 네. 그렇죠. 그래서 have가 무슨 뜻일 때 일단 이렇게 설명했죠. have가 무슨 뜻일 때 가지다 라는 뜻일 때 가지는 중일 수 없다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USB 꽂아서 쓰는 선풍기를 가서 샀어. 그렇죠. 사는 중일 수 있어요. 있죠. 그렇죠. 그럼 사는 중일 수 있지만 내가 이것을 사는 순간 이것은 나의 소유물이 되는 거죠. 네. 마치 스위치에 온, 오프 밖에 없듯이 이 물건이 내 거면 내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렇죠? I have this pencil case. 맞습니까? 네. 네. 네? 아니죠. 네? I have this pencil case. 뭔 뜻이야? 이 pencil case 내 거라고 얘기한 거잖아. 네. 그렇죠? 내 거죠 이거. 네. 내가 다빈이한테 뺏었다. 그렇죠? 네. 다빈이한테 뺏는 중일 수 있습니까? 네. 뺏는 중일 수 있죠. 내 것인 중일 수 있나요? 아니요. 안 된단 말이죠. I have this pencil case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아니잖아. 내 거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럼 나는 I have this pencil case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I don't have this pencil case. 내 게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필통을 들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이렇게 던지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떨어뜨려갖고 다빈이한테 한데 막고 있는 중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내 것이 중일 수는 없다 했어요. 그러면 알고 봤더니 동사 그러니까 하다라는 뜻 속에 그 뜻을 잠 꼼꼼히 살펴보면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몇 개 있죠. 대표적인 게 know죠. know. know의 뜻은 뭐 하던데 알다인데 풀면
누구누구에 대한 지식을 뭐 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가지고 있다는 뜻인 거죠. 누구누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누구누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가지고 있는 중일 수 없듯이 알고 있는 중일 수 없다. I am having a book. 안 된다. I am knowing her. 안 된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또 love. love. love 뭐 하던데? 사랑하다. 엄청 좋아하다. 이런 뜻인데 이걸 풀면 누구누구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다? 애정을 갖고 있다죠, 이것도. 그러니까 I am loving you. 연애 편지에 쓸만하죠. 그렇죠. 난 너 사랑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쓰면 안 된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사랑하고 있는 중일 순 없다. 뽀뽀하고 있는 중일 수 있다. 있죠. 하지만 사랑하고 있는 중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like도 똑같죠. like가 좋아하다니까. 이게 풀면 뭐뭐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다란 뜻이 되는 거죠. 뭐뭐에 대한 호감, 좋아함을 가지고 있다란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빠져있지만 뭐고도 있느냐 이런 동사도 있겠죠. believe 뭐하다? 믿다. 믿다란 말은 뭐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란 뜻이니까 믿고 있는 중일 수는 없습니다. 너 신을 믿니? 너 예수님 믿니? 믿고 있으면 믿고 있는 거고 말면 많은 거지 믿고 있는 중일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예배를 보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됐습니까? 불경을 외우고 있는 중일 수는 있지만 믿고 있는 중일 수 믿으면 믿고 말면 많은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녀석들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요렇게 한 벌이고요 설명. 근데 have가 have lunch 한 번 뜻이 have lunch. 그렇죠. 이건 점심을 가지다라기보다는 점심을 먹다. 이때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is로 바꿔 쓸 수 있죠. 이럴 때는 I am having lunch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무슨 뜻이다? 나는 점심 가지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고 점심 먹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또 have fun은 뭔 뜻이에요? have fun. 즐기다. 그렇죠. 즐거운 시간 보내다죠.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구미중학교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한테 전화했어. 네. 그렇죠. 니들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 학교에서 간다는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파서 전화했어. 그 친구가 너 여러분들한테 전화해갖고 What are you doing? 그랬어. 네.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다? We are 그렇죠. We are having fun 하면 뭔 뜻이에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조금 어려운 말로 설명하면 얘를 보고 experience랍니다. experience 뭐하다? 경험하다, 겪다 이런 뜻이에요. 경험하다, 겪다. 그럼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일 수 있죠? 뭔가를 먹고 있는 중일 수 있죠. 이럴 때 have가 무슨 뜻으로 쓰이냐에 따라서 진행형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얘는 좀 중요한 문법이라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나 때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마음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잘 하라라고. 자, 그러면 이런 짓을 하는 녀석이 또 있는데요. think가 있습니다. think. 자, think가 어떻게 쓰일 때는 진행형이 안 되느냐? I think she is kind. 이런 뜻일 때는 I am thinking she is kind 라고 못 써요. 하지만 이것도 설명한 적이 있죠.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겠지만 Be quiet, I'm thinking. 이건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뭐냐? 자, think가 꼼꼼히 살펴보면 think의 뜻을 여러분은 그냥 생각하다라고 외우고 있죠? 근데 이 생각하다도 가만히 따져보면 두 가지 뜻으로 나뉜단 말입니다.
자, 먼저 설명할거 I think she is kind는 I am thinking she is kind로 못쓴다고 얘기하는거죠. I am thinking she is kind는 안된다. 왜 그러냐? 아, 일단 얘 뜻이 I think 여긴 대시 생각했습니다. 겁 만드는데 I think that she is kind는 무슨 뜻이야? 내가 뭐한다? 생각한다? 무엇을 생각한다? 친절하다라 는 것을 나는 그녀가 친절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를 꼼꼼히 찾아보면 나는 그녀가 친절하다라는 뭐를 갖고 있다?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have an opinion의 뜻이죠. 나는 그녀가 친절하다고 생각해. 해석은 이렇게 되죠. 그럼 그거를 꼼꼼히 생각하면 나는 그녀가 친절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그러면 의견을 가지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I am thinking she is kind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건 have가 가지다일 때는 진행형이 안 되지만 먹다일 때 또는 어떤 경험을 하다 즐거운 시간 보내다 뭐 힘든 시간 보내다 이럴 때는 먹고 있는 중이다 즐거운 시간 보낸 중이다 된다 이 설명이에요. 그런데 그런 짓 하는 녀석이 또 있는데 그게 누구냐? think다. think가 또 that, 보통 이때는 that절이 옵니다. 겉절이 그러니까 누가 어떻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누가 어떻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기 때문에 의견을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기 때문에 얘는 I am thinking she is kind은 안 돼. 근데 be quiet I'm thinking 이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얘를 풀면 I am using my mind이기 때문에 된단 말입니다. 일단 be quiet 뭐 하라고 그랬어? 그렇죠.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랬죠. 조용히 해. I'm thinking. 나는 생각하는 중이야. 난 나의 정신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니까 네가 좀 조용히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사용하는 중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뜻일 때는 된단 말입니다. 있습니까? 생각하다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일 때는 진행형이 안 되고 정신을 사용하는 중이다 할 때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have가 소유가 아니고 it의 뜻이나 또는 experience의 어떤 경험을 하다 라는 뜻일 때는 진행형으로 쓸 수도 있다. I'm having a pet. 나 애완동물 가지고 있다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을 보기에 무슨 뜻으로 보이는지 알아? 먹는다? 그렇죠. 난 애완동물 먹고 있는 중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겠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신고하는 거 아니야? 네, 신고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I'm having breakfast 되고 I am having fun도 된다. 난 즐거운 시간 보내는 중이야.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가면 선생님 욕하겠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